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학과 3학년 정준호입니다. 저는 이번 기말 프로젝트로 CI/CD와 그 도구 중 하나인 젠킨스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한 실습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CI/CD는 요즘같이 기술의 변화가 빠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발 빠르게 반응하면서도 안전하게 제품을 출시 및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지속적 통합, 지속적 배포의 뜻을 담은 CI/CD는 복잡하고 귀찮은 머지 충돌, 통합, 빌드, 테스팅, 그리고 배포까지 모든 귀찮은 프로세스들을 자동화하는 것을 통틀어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개발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CI/CD를 개발 프로세스로 사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우들에게 이 CI/CD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 용어를 들어보지도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말 프로젝트를 기회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CI/CD의 개념과 그툴중 하나인 젠킨스를 소개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갖고 최종적으로 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과 학생들이 CI/CD의 필요성을 알아갔으면 합니다. CI/CD란 간단하게 말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단계부터 배포까지의 모든 단계들을 자동화를 통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클라이언트에게 빈번히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CI/CD에서 CI는 Continuous Integration, 즉 지속적인 통합, CD는 Continuous Delivery 혹은 Deployment, 지속적인 제공, 배포의 약자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I인 Continuous Integration, 지속적인 통합입니다. 이는 기존의 버그 수정이나 새로 만드는 기능들이 메인 리포지토리에 주기적으로 빌드되고 테스트되어서 머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CI를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개발자들은 그들의 코드 변경 사항을 메인 리포지토리에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머지를 해야 합니다. 동일한 소스 파일 위에서 두 명의 개발자가 한 파일에 대해 서로 다른 코드를 작성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둘은 서로 오랜 기간 동안 해당 파일을 수정하다가 시간이 흐른 뒤 머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둘은 서로 다른 코드를 어떻게 통합해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건지 고생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보다 이 머지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그를 수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때는 더더욱 기능을 최대한 작은 단위로 나뉘어서 빈번하게 메인 리포지토리에 반영하거나 혹은 사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나누어 개발하고 통합해 나가는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CI의 두 번째 포인트는 통합의 자동화입니다. 주기적으로 머지된 코드들의 변경 사항이 자동으로 빌드가 되어서 코드 변경 사항 이후에도 빌드가 성공적으로 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이 코드의 변경 사항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에 다른 버그를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자동으로 테스트까지 되어야 합니다. 보통 개발팀에서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합니다. 메인 리포지토리가 있고 개발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주기적으로 코드의 변경 사항을 메인 리포지토리에 머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코드 리뷰를 통해서 코드가 적절한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머지가 되었으면 자동으로 팀에서 만든 CI 스크립트를 통해서 추가된 코드와 함께 이 리포지토리가 빌드가 되고 빌드가 잘 된다면 팀에서 작성한 유닛 테스트,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등 여러 가지 테스트들도 스크립트를 통해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빌드도 잘 되고 테스트가 잘 되어서 그린이라는 초록색 라인이 나오면 죄송합니다. 초록색 사인이 나오면 무사히 통과가 되고 나중에 배포할 때 반영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추가된 코드에 문제가 있어서 빌드가 실패하거나 테스트가 실패한다면 빨간색 레드 사인이 뜨면서 문제를 일으킨 개발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CI 체계를 따라갔을 때 장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머지를 하기 때문에 머지 충돌을 피할 수 있어서
개발의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머지되는 모든 코드들은 자동으로 빌드되고 테스트되기 때문에 코드의 결함이나 문제점이 빠르게 발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되는 결함은 빠르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머지를 하기 때문에 코드의 변경 사항이 매우 작고 문제를 수정할 때도 조금 더 고립된 작은 단위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강의 장점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코드의 퀄리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CI를 사용할 경우 우리 프로젝트의 대부분의 소스 코드들이 자동으로 테스트가 될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 있는 제품을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CI에 이어서 CD, Continuous Delivery 혹은 Deployment, 지속적 제공, 지속적 배포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D는 마지막 배포 단계에서 어떻게 자동화를 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한번 예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머지된 코드의 변경 사항들이 자동으로 빌드가 되고 테스트가 되었다면 이제 배포하는 단계에서 배포할, 즉 릴리즈할 준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준비된 릴리즈가 괜찮은지, 정상적인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직접 개발자나 또는 검증팀이 검증을 한 다음에 아,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배포해도 되겠다. 라고 결정이 되면 수동적으로 배포하는 이 단계를 Continuous Delivery라고 합니다. 또는 릴리즈가 준비가 되자마자 자동으로 릴리즈, Prepare Release부터 Deploy Release까지에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 놓는 것을 Continuous Deployment라고 부릅니다. Delivery와 살짝 비슷하지만 최종 단계가 자동화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살짝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마다 어느 정도의 얼마만큼의 자동화를 하고 있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CI/CD라고 해서 모든 회사가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마다 혹은 팀마다 다른 방식으로 CI/CD를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CI/CD가 완벽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에서 CI와 CD를 거쳐서 배포를 하기 때문에 CI, CD 이렇게 묶어서 부르곤 합니다. CI, CD 파이프라인을 한번더 정리해 보면 개발자가 작은 단위로 기능을 나누어서 주기적으로 메인 리포지토리에 머지를 하면 자동으로 빌드를 하고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릴리즈 준비를 합니다. 그 후에 수동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최종 배포를 거치게 됩니다. 즉, CI/CD 파이프라인을 한번 구축해 놓으면 개발자들은 코드만 짜고 열심히 개발만 한뒤 머지를 해서 잘 돌아가면 끝인 환경을 만들어 둘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CI/CD를 위한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툴중 하나가 간단하게 실습하게 될 젠킨스라는 툴입니다. 젠킨스는 자바 런타임 위에서 동작하는 자동화 서버인데요. 생긴 게딱 비서, 시종처럼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에게 있어 귀찮은 작업들을 전부 다 해주는 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젠킨스를 가지고 실습해 볼 것은 유저가 GitHub에 소스 코드를 푸시하면 GitHub가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자동으로 젠킨스가 그것을 인지하고 빌드하는 과정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 할 작업은 GitHub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OSS 젠킨스라고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GitHub 프로젝트는 퍼블릭 공개로 해놓고 다음에 라이센스는 MIT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상단에 Settings에 들어가면 왼쪽 메뉴에 Webhooks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서 오른쪽 위에 Add Webhook이라고 클릭을 합니다. 그 전에 Webhook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요약을 하자면 이 GitHub 프로젝트에 어떤 상태의 변화가 있으면 이 상태 변화를 notify, 즉 외부 서비스에 알림해 주는 걸 웹훅스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웹훅스를 외부 서비스를 젠킨스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Add Webhook을 클릭하게 되면 어떤 서비스에 알람을 해줄 것인가? 그것에 대한 IP 또는 도메인을 적어야 하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젠킨스에 대한 도메인 또는 IP를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로컬호스트에 젠킨스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로컬호스트 8080에 젠킨스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접근을 하지 못하는 주소입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접근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grok라는 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ngrok는 로컬 컴퓨터의 개발 환경을 외부 인터넷으로 공유해 주는 툴인데요. 따라서 ngrok를 사용하게 되면 이 로컬호스트에 있는 서비스인 젠킨스를 외부로 노출시켜 줄수 있습니다. 마치 포트 포워딩 같은 역할을 하게 해줄 건데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HTTP 프로토콜로 노출을 시키고 제가 노출시킬 포트 번호는 이 젠킨스 포트인 8080임을 알리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적어주시면 ngrok가 임시로 도메인 하나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주소가 바로 임시로 만들어진 도메인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주소창에 붙여 넣어주시면 이렇게 똑같이 로컬호스트 8080에 나타나는 젠킨스가 이렇게 젠킨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호스트가 아니라 이 도메인 주소를 저희는 웹훅으로 사용을 할 건데요. ngrok에서 만든 도메인을 복사해서 젠킨스 웹훅스 페이로드 URL을 붙여 넣을 겁니다. 여기죠. 여기에다가 붙여 넣으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GitHub 웹훅이라는 하나의 문자열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슬래시까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JSON 타입을 선택을 하고 애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웹훅이 하나가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젠킨스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젠킨스를 켜주도록 하는데 저는 이미 켜져 있어서 상관은 없지만 일단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아무튼 젠킨스를 켜서 젠킨스를 이렇게 켜셨으면 젠킨스에 접속을 한뒤 새로운 아이템 그다음 저는 똑같이 OSS 젠킨스로 프로젝트를 이름을 만들도록 할 거고 프리스타일 프로젝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소스 코드 관리를 들어간 뒤 제가 만든 GitHub 프로젝트에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GitHub로 가서 코드에 HTTPS 복사를 하신 뒤에 여기에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스 젠킨스를 관리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주셔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추가한 걸 덧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하는 건 상당히 간단하므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치를 적어 주셔야 하는데 이게 마스터가 아니고 메인 브랜치니까 메인으로 적어 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빌드 유발에서 여기에 네 번째 GitHub hook trigger for git scm polling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빌드 환경 네, 나머지는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푸쉬가 되면 젠킨스에서 빌드가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SS 젠킨스에서 Add File, Create New File을 눌러주고 저는 readme.md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란에는 뭐 OSS 젠킨스 readme라고 파일 내용을 작성해주고 Create readme로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Coming New File 해주시고 그래서 푸시가 되었고 제가 만든 젠킨스 프로젝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자동으로 1번이 빌드가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드가 현재 성공적으로 끝났고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콘솔 아웃풋에 들어가 보시면 Success라고 뜨고 그 위에를 보시면 create readme.md 저희가 넣은 create readme라는 커밋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GitHub에서 푸시를 하면 GitHub가 웹 훅을 걸고 젠킨스가 그 변화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빌드를 해주는 실습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해당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한 영상들입니다. ㅇ 지금까지 소프트웨어학과 3학년 정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